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 탐방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한옥 복합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복합단지를 이끌고 계시는 신종철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멋진 동네에 또 멋진 분이 계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캠핑헤드 대표 신종철입니다. 캠핑헤드는 양평 관광레저 개발의 선두 기업입니다. 네, 뭐 새해가 되었으니까 네. 또 새해 특담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2018년도 고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는 훨씬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십시오. 네, 아주 좋은 특담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특히 삼성의 이부진 대표보다도 한옥 호텔을 먼저 허가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문화의 향기가 스며 있는 한옥 호텔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관광 레저의 중심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전원주택이든 뭐 힐링이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나 관광 레저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한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한옥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좀 더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사업 관광 레저 사업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한옥을 이렇게 접목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한국인도 그렇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이 한옥을 선호하는데요. 네. 이 우리 대표님께서 한옥의 멋을 좀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옥은 못질이 안 된 나무를 특히 소나무를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이 멋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한옥입니다. 한옥을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다시 이거를 리모델링 한다고 뜯었을 때에는 그 나무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도 더 높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남역 가격만 하더라도 이 소나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건강에 있어 가지고 소나무의 피톤치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옥을 들어가게 되면은 소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몇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풍겨내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게 이 한옥의 매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찾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인 줄 모르는데요. 지금 한옥의 수요와 공급이 대략 한 10대 1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한옥을 짓고자 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짓기 위한 개발 관련 프로젝트 금융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공급량을 만족을 못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특히나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하는 그 한옥은 단순히 어떤 한옥 펜션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옥 복합단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데보다 뭔가 특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특별히 다른 어떤 한옥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인 한옥 단독주택보다도 우리 수양원의 특징은 약 3만 평 정도의 한옥 대단지입니다. 이 안에는 호텔이 들어가 있고요.
풀빌라가 들어가 있고 한옥 힐링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편의 시설, 그리고 힐링과 관련된 승마 체험, 그리고 한의사 상주, 음식, 체험, 여러 가지들을 이 한옥 힐링 단지인 수양원에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와 그리고 하천부지를 이용한 그리고 구둔역, 해철로, 해터널을 이용한 레저 중심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양원에 오면 네. 하루 아니라 아니 이틀 동안 다 이렇게 관광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네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한옥은 여기에서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여기에서 쉬어가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네네. 장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듣자니 그 지평면에요. 그 평화국제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13km 중에 가장 긴 인도에서 국제평화산악마라톤도 추진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연동이 되면 더 좋을 듯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 뒤로 있는 13km의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 임도는 폭이 5m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최근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아 이러한 임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서 승마 체험, 기타, 마라톤, 자전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 시너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하루가 변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멋진 문화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광 수도를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하시는 일들이 성공적이 되어서 본인도 그렇고 우리 양평이 관광 수도가 되는 일에 큰 일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맞습니까? 네. 네. 한번 현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예. 좋은 풍경, 실제적인 걸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시면 네. 더욱 만족을 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현장으로. 현장으로 가시죠. 네. 네, 아주 어마어마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약 3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이미 10채 이상의 한옥이 지금 지어졌네요. 앞으로 이곳에 호텔도 지고 다양한 호텔 타운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이 큰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신종철 대표로부터 이 한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예.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이 왜 젊은 분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냐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 한옥에 대해서 모든 걸 개발함과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한옥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좋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옥이 장점들이 많아서 이 지평이라는 일신리의 위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산세도 좋고 배산임수로서 이만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전통 한옥을 짓기에는 너무 다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터뷰할 때, 네. 이제 한옥이 무슨 팔자형이고 뭐 이중 구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제 이 집을 보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예. 저 지붕을 말하면은, 네. 네. 그 부분에서. 팔자형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예. 이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소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우리 소장 성함 하나 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이게 박노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아,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한옥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예.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대표님이 예. 뭐 팔척 지붕이 있고 뭐 예. 이중 구조다 이런 것이 전통적이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예예.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보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들어오시면서 이제 네. 실제로 지어진 구조를 보셨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건축하고 있는 한옥은 지붕 형태가 팔짝 지붕. 그 무슨 말이에요? 팔짝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네. 이제 그 어떤 글쎄 이렇게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되는지는 네.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고 지붕 구조는 네. 팔짝 지붕이고 네. 지붕이고 네. 지붕 형태가 팔짝 지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처마가 이 동그란 나무가 있고 그 뭐야 네모난 나무가 있잖아요. 네.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아, 겹처마 그럼 구조. 보통은 네. 일반 집은 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한 단이 더 나왔다. 그래서 이제 겹처마고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보아지라든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구조가 이제 초익공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뭐, 초익공. 아. 예.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예. 나무를 더 쌓아서 장식을 더, 아, 더했다라고 아, 표현하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 다시 말하면, 예. 이제 요즘은 인테리어가 잘 되는 거니, 그죠?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고급 사대부들이 살던 집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한 칸, 요, 이걸 한 칸이라고 하는데.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따지면, 뭐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는 건, 한 뭐 총. 네 칸. 예. 네 칸 정도? 네 칸, 네 칸. 아. 이게 되겠네요. 이게 참, 이게 말을 이렇게. 네, 아, 그래, 괜찮아. 좋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한국에 말이죠. 예. 이 소나무들이 별로 없는 걸 아는데,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을 짓자면, 그 소나무, 이, 이런 어떤 제목을, 기둥은 예. 어떻게 조달합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 목재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하지만 그래도 한국 거를 되게 많이 쓰려고 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것만, 이제 외국에서 구해가지고 아,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에 보면 대들보 같은 것들은 부재가 크기 때문에 네. 한국에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아, 것들은 이제 수입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네. 그리고 저, 저기 저 네. 약간 보시면 네. 그 앞에 네. 예, 이렇게 정자를 할까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난간을 할까요? 저렇게 예, 예. 못을 내놨네요. 예, 예. 네. 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계좌 난간. 아, 뭐라고요? 계좌가 아. 그 동안 난 계좌 난간이 되겠죠. 아, 난간.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마루를 통해서 예. 이제 요 아무래도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수영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 아. 부분을 이제 뭐 관찰할 수 있게 네. 이게 하기 위한 거 만들어놨죠. 자, 그럼 선생님 예. 안에 들어가서 한 구경 한번 갑시다. 예예. 예. 그 바깥의 아름다움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게 사람도 이 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면을 들어봤는데. 정말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있네요. 네. 좀 설명 좀 해보시죠. 네. 네, 일단 우리가 이 건물은 외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마선이 유리한 네. 겹처마로 되어 있으면서 팔짝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전통 구조미를 최대한 살렸고 특히 내부에는 마찬가지 이제 한옥 전통 구조의 내부가 그대로 재현이 됐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쪽을 보시면 이제 대들보 네. 이게 대들보입니까? 예, 그게 아.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대들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건물에 모든 그 힘이 실리는 곳이 네. 기둥 위에 대들보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우리 전통 한옥 구조의 오량 구조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가 다섯 개가 있다. 그는 그 전통 구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석가래하고 이런 위에 석가래 이렇게 옆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원으로 네. 된 그 원목들 네. 이렇게 이제 석가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노출을 시켜서 내부 한옥 전통 구조의 미를 그대로 네. 이렇게 내부 그대로 살리는 네. 가시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내부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 이런 문양들, 이게, 우리가 건물 안에 보면, 네. 있는 문양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이, 이제, 대부분 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거실창, 큰 창들, 네. 그 다음에 작은 창들, 아. 또 그리고 이제 문에 있는 부분도, 네. 우리 전통 한옥 그 문양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정말로 지금 이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네. 아, 완성되어서 준비가 잘 맞춰준다면 네. 정말로 그 한국의 아름다운 멋을 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관광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들고 네. 우리 전문님께서도 일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시는데 또 네. 설계도 하시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디자인도 하시는데 네. 앞으로서 하여튼 우리 전통 문화가 계속 유지 발전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여튼 우리나라 한옥 건축 문화에 예. 우리가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완공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아니면 아시아 최초로 한옥 그 호텔, 한옥 풀빌라 또 한옥 전용타운까지 해서 복합 한옥 복합 단지를 완공을 해서 우리 한국 그 전통 문화 건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도 전통 문화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전폭적으로 네. 우리 수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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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자 허여 허자 자 허여 지기지기 하네 허기 좀 지기지기 넣자 신대표님 오늘 덕분에 네 힐링했습니다. 예, 좋은 힐링 장소겠죠. 예. 겨울이다 보니까 좀 푸르름이 덜해서 봄 되고 가을 되고 여름 되면은 푸르름이 풍성해지면 네. 진짜 좋은 힐링 코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눈이 없는 겨울도 겨울대로 아주 멋있어요. 예. 네. 그럼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그야말로 전체가 360도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가지고 네. 굉장히 저 위치적으로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말 체험도 하잖아요. 네, 말이 네. 가는 그 인터뷰를 해봐도 굉장히 여기가 최적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폭만 하더라도 보통의 임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 한두 명 정도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5m 정도 그리고 산림청에서 관리한 이런 모양들만 보더라도 네. 진짜 최적의 코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잠깐만 지금 저 뭐냐면은 그 마라톤 얘기를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지금 뛰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보십시오. 여기 예. 저 박충규 소낙 마라톤 연맹 회장님이신데 예. 뛰어오려고 계시네요. 네. 지금 나이가 상당히 있는데,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잘 뛰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야. 잘 뛰어. 야. 네. 대단하시네. 예. 네. 예, 예. 자, 계속 보시죠. 그래서, 말, 예. 체험이 굉장히 특히 이제 한옥과 더불어서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보셨지만은, 여기 이제 임도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회장님께서 지금 산악 마라톤을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한 20여 곳 이상이 돼요. 예.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면은 이 중계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산이니까 이 라이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계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임도가 있다는 게 무지무지 좋은 장점을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는 지금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폭과 그리고 그렇죠.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반도 예. 잘 다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처음에 이쪽 개발하기 전에 이 임도를 집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다 봤었던 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한국 최초로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면 굉장히 우리 한국 체력 증진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해요.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여기가 아까 저 대표님 말씀대로 길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 마라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걷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숲길 예. 걷기. 그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조금만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맨발로도 그렇죠. 예, 뭐 솔직히 예. 지금 이 상태에도 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네. 맨발 예. 걷기 예. 이런 힐링 코스도 괜찮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 제일 길다 그랬나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고 네. 이런 폭이 돼 있는 인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나무와 전나무와 저쪽으로 가면은 산림청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놨거든요. 네, 네, 네. 향후 한번 이쪽을 트레킹하게 되면은 이런 인도가 없을 거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평 관광수도 만들기가 추진하는 여기 지평리가 6.25 승전기념관이 있고 네. 또 승리를 했던 곳이어서 네. 국제평화 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서 먼저 애들 본론을 띄워 올리는 게 국제평화 사랑 마라톤인데 우리 박충 회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도 힘을 보태주셔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자연이 수리하고 좋은 곳에 특히 한국 전통 문화를 발굴 유지 전산 일에 큰 일을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뭐 약간 조금입니다만은 와보니까 너무 좀 질투가 나요. 너무 잘 되면 우리 광수도 좀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가야 되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가야 되고 네, 아직까지 네. 지금 완공된 게 아니고 이제 네, 시작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한옥 힐링 단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왕풍 관광농원하고 같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관광농원의 회원님들도 네. 우리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양원이 잘 되면은 예 당연히 예 관광농원에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고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 한옥에서 하는 뭐 한국 전통 판소리는 어떤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늘 그냥 커피 마시지 말고 네. 차를 또 한번 마셔보는 그런 기분도 예. 아까 말씀대로 완벽히 될 때 이제 우리가 그때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 단계 있지만은 우리 많은 전국에 계시는 한옥 팬들을 위해서 미니아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조금 돼.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 관광수 만들기 부대표니까 예, 뭘 할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예, 예. 한번 예. 내려가봅시다. 예, 예, 예. 예, 예. 여기도 다 이제 여기는 다 대표님 땅인가? 최은서 가수님. 네. 네. 오늘 이렇게 가수님하고 이런 멋진 힐링할 수 있는 한옥에서 네. 함께 앉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저도요. 네.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뭐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복 입고 왔으면 더 좋았을 듯 싶은데 그야말로 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런 집이 정말 멋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멋스럽고요. 예. 또 안에 내부는 이렇게 신식으로 이렇게 수영장까지 이렇게 갖춰놓고 네. 있는 걸 보니 정말 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전투 한옥에 예를 들면은 저하고 똑같이 양장을 입고 있는 그 여성분이 있다면 이게 잘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오늘, 같이 입어야 돼. 네.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안 입었다 하더라도 이 한옥 향이 나는 나무와 이런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집하고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이 향기로운 냄새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무 자체에서 네. 이렇게 나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를 주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음료 한번 마셔봅시다. 예. 네. 네. 이게 오미자 차라고. 아, 그래요?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걸 한번 보고 마시세요. 네. 예. 예, 한번 네, 마셔봅시다. 예. 이 맛있다.
한번 소주 맛을 다 하는 게 알처럼. 맛있네요. 네. 아, 그래서 이 수양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다 이제 여기 한 120채가 지어진다네요. 와. 네. 그리고 한옥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풀장도 있고. 네. 네. 공연장도 있고. 그 카페도 그렇고. 너무 네. 그리고 또 대표께서 여기 전통 어떤 문화 연구원 또 어쩌면 만들지 모른다. 그야말로 한국 전통의 문화의 메카가 되지 않는가.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죠? 예. 네. 그래서. 하루 빨리 이렇게 완성이 돼서. 네.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먼 길 걸음하셨는데, 지금 우리 최영수 가수님, 저 한옥 모델링들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예, 네, 한번 보고,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윙크 한번 보세요. 저 한번 카메라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윙크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아, 네. 아, 예, 좋습니다. 앞으로, 관광 사업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문화 전통을 위해서 우리 최영수님도 많이 활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어쩌면 앞으로 우리 신 대표도 진짜 모델로 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오늘 더 인품이며 몸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차 앞에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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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수양은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임도도 받고 그리고 승마체험도 받습니다. 그런데 관광하면 무엇보다도 즐길 거리를 빼낼 수 없겠죠. 네, 이런 곳에서 가열을 한다면은 네, 보호포를 입고 구두를 신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수양원에서 즐길 거리를 위해서 한국의 전통 음악의 미,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소리의 대가 김정길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못하는 소리지만 한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사랑가에서도 중머리, 중중머리 이거 같이 사용하는 거죠.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틀도 없는데 네, 자, 한 소절씩 받아보시죠. 우리가 사철가 하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산, 산 이산 저산 쉬고 꽃이 피니 꽃이 피니 운명도 봄이로구나 운명도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명창이십니다. 오늘 문화탐방 양평의 일신리에 있는 수양원을 찾아왔는데 오늘 여러가지
문화와 관련된 문화 목련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같이 하셨는데요. 어디 사십니까? 양평군 용문면 망릉리에 네,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양명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요를 부르게 되고 뭐 기타를 많이 치는데 이렇게 한옥 전통에서 이렇게 한옥이 아니라 이 한국의 판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소감이신지. 네,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런 판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너무 감개무량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있던 그 변화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문화의 변화 앞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한옥이 많이 지어지고 또 오늘 이제 몇 분이 노래했지만 특히 외국인들을 함께 모시고 이런 멋진 곳에서 이 선생님들로부터 판소리를 듣고 한다면 얼마나 아주 독특하면서도 멋진 하나의 관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활성화시켜서 양평이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힐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멋진 그런 삶의 어떤 윤택한 삶을 좀 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능성이 관광에 이런 어떤 한옥들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발전 저기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된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계속 발전을 전송시키면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서 감사드리는데 특히 한국 전통 문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곳 일신리 수양문을 들려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 수양문, 이곳에서 멋진 전통 판소리를 함께 우러지는 미래를 생각해보게 되면 한국의 관광은 참으로 비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양평TV는 더 좋은 것을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